네, 오늘장 간판주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청원 전문가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정부가 거리두기를 조금 더 상향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 교육주, 특히 상한가에 기록한 종목군들 중 약 절반 정도가 모두 다 교육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가스터디 또한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수혜주였습니다. 비대면 관련 채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교육 컨텐츠를 기반으로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매우 거셌을 때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고 덕분에 올해 실적 개선도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95%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거센 지금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일 섹터에 있는 종목들 또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비상교육, 메가MD, IB김영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점에 착안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추후에도 1차적인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더 갈 수 있으니까 메가스터디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주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였는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온라인 교육주들이 작년에는 굉장히 단기적인 시세에 그쳤었는데 이번에는 좀 장기적으로는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좀 좋은 온라인 교육주들을 짚어보면 될까요? 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사실상 지난해 모든 종목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여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가스터디, 참고로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우상향 흐름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메가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분들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메가스터디를 눈여겨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LG전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좀 2차 전지 관련된, 뭐, 전기차와 관련된 좀 어떤 섹터에 좀 엮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큰 변화가 있었죠. 좀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관련된 어떤 사업을 좀 종료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이제 업계에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차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최대 1조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2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가 되면 모든 사업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흑자로 좀 전환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좀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올 한 해 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장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지금 계속해서 뭐 마그나를 통해서 어떤 그런 합작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뭐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뭐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만 결국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애플카 이슈를 떠난다 하더라도 지금 LG그룹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어떤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LG 전자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디스플레이, 그다음 뭐 LG 그다음에 이노텍 같은 연관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전장 사업에서 어떤 꽃을 피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한 해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전장 사업에 대한 주목 계속 이어지고 있죠. LG그룹주 전반적으로 수혜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청원 전문가님의 특징 중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다른 것보다 비트코인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죠.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개당 몇 억은 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단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였던 것처럼 5년, 10년 뒤에는 10억이든 5억이든 최소한 억 단위는 붙어 있을 거라고 봐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희소성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런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재화에 대한 가치는 물론이고 가격 상승을 크게 견인합니다. 그와 함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라고 하는 제한된 총량이 있고 지금 90에서 95%까지 채굴이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채굴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걸맞게 비트코인 가격은 분명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위지트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매우 좋죠.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만큼 주가의 상승률이 나온 것은 아니나 적어도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상승 흐름을 보였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덴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2만 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가급적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요. 2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나스닥 시장에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죠. 이후에는 관련주들의 흐름 어떨지 주목해 보시고요. 자, 장 마감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좀 강했던 비대면 수혜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가 MD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비상교육 앞서 소개해드렸던 메가스터디, IB기명 모두 상한가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무 관련주 R서포트 11% 이상 오르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